영상 촬영 많이 찍고요. 아, 그럼 자기 형이 그렇게 죽어갈 한마당에 무슨 뾰족할 수 있어? 이렇게라도 해야지. 영원히 살지. 평생 지영한테 도움도 안 되는 놈 비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저기 이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의식 없는 분이어도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건 좀 그렇잖아요. 생각을 해봐 좀 생각해. 아가씨가 싫어 그러는데 우리 사정 다 얘기 듣고 같이 가는 거잖아. 내가 괜찮다면 괜찮아. 내면이 걱정하는 건 난 걱정 안 되는 줄 알아. 정말 제 딸로 생각한다고 쳐요. 다른 가족분들은요?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아, 그래서 가족이라고요? 아가씨하고? 몇년 전에 걱정된 딸하고 아까 그 말한 삼촌에 그분이라고 사실 해보기 없어요. 그 삼촌? 아마 진짜 딸 안 나타난 걸 다행으로 생각할걸? 그건 또 무슨 소린데? 알아요? 아저씨 재산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야? 어? 진짜 딸 안 나타나면 그거 다 자기 거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생전화가 안 보이던 인간이 진영 암 선거받은 이유로 끈질하게 지나들지. 아휴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잘 모르는 사람 없지. 아무튼 괜찮다. 끝! 야, 우리끼리 더 이상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지 말자. 모르는 분이라서요.
걱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. 아, 그리고 어쩔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. 저는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겁니다. 아, 지금 1시간도 뻔데. 왜 한 달 동안 차지 못 찾으느라 지금 어디 가서 찾습니까? 제가 뭐 도망이라도 갈까?
까봐 그랬어요? 아, 그래서 괜찮다니까. 정말 제가 택 좀 바꿔줄게요.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? 제가 아자짜리 행사하는 거예요.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? 30분 후에 도착하니까 이런 상황을 당하면 시끄러기라도 잡고 싶은 거.